그러네, 그러네. 어, 이거 체력 달라, 이거 체력 달라. 야, 그, 어, 이거 어떡한다? 와, 이거 장난 아닌다. 이걸, 아, 됐다. 와, 됐어. 와. 이렇게 되면 살아남은 것 같네요. 뭐야? 네머드가 결국 갇혔어. 이런 설정이면 왜? 이런 설정이면 어째서? 이런 설정이면 애초에 왜 네머드를 왜 안전한 데로 이끌러 가라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네 마리를 살려드릴 네 마리나 구해야 된다네요. 이런 즐거운 다크라이를 만나. 그래, 전설의 메모드가 돼주마 이 나쁜 자식. 한 마리 부해. 어, 애들 피 다 찼어. 좋았어, 피 다 찼어. 좋았어. 자, 한 마리 부했고. 그냥 이거 이것도 부숴버리고 싶다. 이 불도 싸워, 니들 싸워, 니들 싸워. 나와 사모기, 남자 사모기 가자. 어, 얘는 왜 체력이 많이 달았지? 아, 이게 체력이 조금씩 다시 차나 보네. 그러니까 50% 정도는 다시 여기서 이어주는 거야. 체력이 뭐 60% 남은 애들은 100%가 되는 거고, 한 10% 남은 애들은 60%가 됐겠지. 가자. 여기야 애들아, 여기야. 지금 그냥 가야 돼. 쟤네들 분명히 본거지라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물량이. 그렇지, 웬일로 애들이 말을 잘 듣네. 그렇지, 가자 애들아, 가자. 아주 좋다. 지금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선생님 지금 너무 행복해. 너희들이, 너희들의 스승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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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설의 메마다. 메모드가 진짜 세다. 근데 메모드랑 인간은 영원히 싸웠겠네. 딱 봤을 땐 이게 마지막 미션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쩌쩌쩌쩌쩌 사람 있네, 사람 있어. 배영이 별풍 몇개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 국장님 방송에서 굉장히 별풍선 많이 쏘시는 분께서 별풍선 100개를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또 편집해서 재밌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다 했고, 메모드 미션은 모두 다 쏘리 다 모두 다 클리어했네요. 낮에 오자. 실제로 메머드 타고 다니고 싶다. 북쪽으로 가게 되면 한번 메머드를 타고 미션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상 다시 한번 받고. 조롱잎이 엄청나게 많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 마을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희귀한 사슴 가죽 두 개 필요함. 동굴곰 가죽 두 개. 곰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려야겠어. 자,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정말 여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던데. 매머드를 타고 한번 공격할 수 있을까? 큰 나무 성체 한 번만 더, 한 번 더 가봅시다. 아이고! 아벤져! 아이고! 아벤져!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배어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존 보급 별풍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일단 매머드를 타고 그 다음에 큰 나무 성체를 부숴보도록 하죠. 자, 올라가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클럽은 모두 다 리액션을 공유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곰을 부릅시다. 곰만한 걸 못 봤어요, 솔직히. 여기는 특히 매머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이고요. 매머드가 저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매머드가 공격하는 그런 매머드들도 있기 때문에 강한 놈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뭐 있다? 뭐야? 뭐야? 뭐지? 곰이에요! 자, 지금 곰이 안 그래도 필요했었는데, 곰 가죽이. 짐승이 접근을 못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곰을 잡았어야 됐는데. 좋았어. 자, 후식이와 함께 큰 나무 성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 성체를 가서 큰 나무 성체를 공격하진 않고 매머드를 타서 그때 후식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야를 가린 놈이야. 자, 하나! 만약에 이 근처에서 매머드를 탄다면 어떻게 해서든 돌아갈 겁니다. 자, 가는 길이 이렇게 갈고리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매머드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근처에서 매머드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서든 저 큰 성체를 반드시 작살낼 거예요. 근처에 매머드가 있을 법한 지역인데 아직 매머드가 보이지가 않네요. 자, 또 과감하게 내려갑시다.
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 근처에 동물 시체가 있어요. 사자입니다. 자, 후식이가 빠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짐승이 접근을 못한다네. 그러면 제가 결국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후식이가 저를 배신할 땐 제가 후식이한테 가주는 거지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죠. 약간 멍청하긴 해서 그렇지 언제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말도 잘 듣습니다. 기드니 짐승이 죽어.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뭔가 버그에 걸린 것 같아. 아니 죽어갈 일이 전혀 없었는데. 추가 고기 먹자. 추가 고기 됐어. 자, 여긴 매머드 있을 법하네요. 자, 매머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 아니 곰이. 자, 곰 가죽이 필요하므로, 동굴 곰 가죽이 필요하므로 일단 곰을 잡고 동굴 곰이 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녀석을 때려 눕혔어요. 거의 옆으로, 아 갈색 곰이네요. 옆으로 한 대 때리니까 곰이 굴러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친구죠. 근처에 매머드가 있을 법한데. 자, 한번 맵에서 이 지역 위로 한번. 아, 여기 매머드가 있네요. 이쪽에도 매머드가 있었는데 이 근처로 가서 매머드를 데리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근처에 추가 미션이 있기 때문에 도와 주고요. 아마 매머드가, 아 저기 있습니다. 약간 강가 쪽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강가가 아니네요. 자, 근데 이게 성체 매머드이기 때문에 이건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건 건드려서는 안 돼. 아, 그리고 상당히 춥네요 지금. 자, 이 밑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머드 한번 감상하시죠. 왜 이래? 뭐야? 아니 그냥 감상하러 왔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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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매머드라면 기들일 수 있겠네요. 아니 얘를 공격해서는 안돼. 자, 빠져나와. 자, 바로 이 매머드를 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후식이는 바로 집으로 가게 되죠. 뭐야 넌 뭐야. 매머드가 과연 성체 매머드를 죽일 수 있을지. 누웠어요. 저희 매머드가 누웠어요. 이런, 저희 지원 병력입니다. 이건 잡아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도망가 보도록 하죠. 매머드가 좀 빠르길 바랍니다. 절대 멈춰서면 안 돼.
바로 제 뒤에 왔네요. 가야 돼! 스태미너가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득이야. 저 어떻게 됐지? 사람들 죽었나? 사람도 죽이고 우리한테 따라오고 있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올라가선 안 되는데? 아, 맞네. 위치 맞네요. 됐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 자, 제가 이 메모드와 함께 큰 나무 성체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길 갈 방법이 왠지 없어 보이는데. 왼쪽으로 한번 크게 돌아보도록 하죠. 메모드가 굉장히 몸집이 커서 나무 사이에 껴서 가기 힘드네요. 저기! 이 언덕을 등산해보도록 하죠. 이 정도 언덕이라면 충분히 등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등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서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자족을 처형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가볍게 가서 도와주도록 합시다. 오딘! 됐어. 됐습니다. 잠깐만. 자,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패드에 우선을 유선으로 바꿔줍니다. 됐어. 가자. 이건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야? 사람이야? 뭐냐? 아군이네요. 이게 메머드를 타고 저기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 대박인데. 이 성체 자체가 길이 없는 건가도 싶습니다. 여기를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예 이쪽을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한번 가보고 안 된다면. 과연! 아, 어렵습니다. 여기는 막힌 길이기 때문에 살짝 메머드를 데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불을 피워줘야지만이 추위가 떨어지지 않지만 메머드는 북극에서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이죠. 두꺼운 가죽과 털 덕분에 불을 지피지 않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매머드에게는 북극에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사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포식자들을 줄일 수 있죠. 매머드가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전하게 몰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길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 위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매머드를 내리고 이곳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코 주로님 별풍선 10개 뱅글러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쪽 이 길을 한번 잠깐만 어디야 여기서 왼쪽 길을 따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길이 나 있습니다. 아주 매머드를 안전하게 입장만 시킬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죽일 수 있어요. 이곳을 두 번인가 한 번 세 번인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두 번인가 세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어? 목적지에 도달했네요. 자 우선 올빼미를 소환할 수가 없는데 자 우선 내립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올빼미를 소환하고 이 마을을 침략하기 전에 먼저 시야를 확인해야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오른쪽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주변의 경계가 도는 병사들도 상당히 많네요. 한 방에 죽는 애는 저렇게 빨강색 다이아몬드로 표시가 되고요. 한 번에 죽지 않은 놈들은 이렇게 노랑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노랑색이 많이 표시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성체라는 거죠. 우리 왼자족도 잡혀있네요. 이 위쪽으로 가면 새로운 집이 있는데 얼마나 이 성체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모죠.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가면 동물을 가두는 곳이 있는데 저곳에도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물만 있네요.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여기서 매머드를 끌고 간다면 잠깐만 매머드 도망간 느낌이 잠깐만 아니 이놈이 이거 멀리 못 갔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 정말 당황스럽네요. 어 저기 있습니다. 새로운 매머드 친구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잠깐만 아 여기 뭐야 아무나 타겠습니다. 좀 새 차로 타고 싶은데 일단 하나라도 타도록 하죠.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매머드가 바로 앞에 있다니 정말 놀랐거든요.
자, 벌써 날씨가 춥네요.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과격한 놈을 탄 것 같습니다. 멀쩡한 나무를 부수면서 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근처로 가면 가자. 저는 창을 들겠습니다. 불창을 들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이 매머드를 타고 이 마을을 짓밟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민지와 짜양뿡! 아군이야, 아군! 이놈이 상당한 놈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구나, 얘는. 이놈이 굉장히 센 놈인 것 같아. 날려버렸어. 어, 아파. 어, 아파. 어, 아파. 어. 어! 날려버려!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자리가 좋네요. 여기서 들어온 놈이 있으면 이렇게. 아, 빗나갔어. 빗나가는 운 좋은 자식이네. 찢어버립니다. 발견. 다 날려버리죠. 모두 다 제거해줍니다. 이게 바로 매머드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놈은 매머드에게 선물을